건강한 사람의 NK세포는 움직임이 활발하고 암세포 같은 나쁜 세포에 대한 공격성도 높습니다. 반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의 NK세포는 움직임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NK세포는 한 곳에 있지 않고 몸속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종양세포를 발견하면 종양세포에부터 괴멸시킵니다. 그래서 자연살해세포라고 불립니다. 암 환자의 경우는 NK세포 활성도가 일반인과 비교해서 약 7배 정도 낮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고요. 일반인의 경우에도 NK세포 활성도가 낮은 경우에는 이제 염증에 자주 걸리고 또 염증 회복이 조금 어려운 이제 그런 경향을 보이고 염증 수치가 또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제 스트레스가 심한 경우, 또 수면이 부족한 경우, 만성피로에 시달리시는 경우, 성인병이 있거나 암과 같은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NK세포 활성화의 관리를 유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포 면역력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60대 후반의 박현숙 씨. 3년 전 귀촌에 전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시금치예요, 시금치. 동절기 먹으려고 심었죠. 뭐뭐 있어요? 배추, 시금치, 여기 상추. 상추가 이렇게 좋아요. 어떤 사람들은 늙을수록 큰 병원이 가까운 도시에 살아야 한다지만 현숙 씨는 인생 후반에 시작한 귀촌 생활이 만족스럽습니다. 여기 시골에로 이사 왔으니까 이제 공기 좋은 데로 왔으니까 이런 것도 다 심어서 먹으려고 왔거든요. 이런 거 사 먹고 그러려면 도시에서 있지 시골에 뭐하러 와. 지금은 시골 예찬론자가 되었지만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현숙 씨 역시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생긴 것은 8년 전 청천벽력 같은 암 진단이었습니다. 남들이 암에 걸렸다는 소리만 들었지 내가 걸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는데 보니까 여기 배가 무슨 주먹만하게 이렇게 만져지는 거예요. 대학병원으로 자꾸 아들이 가라고 왜 쬐까난 병원을 댕기면서 그렇게 아프다고 하냐고 그래서 대장내시경을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장내시경을 바로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암이라고. 수술에 이어 항암치료까지 잘 이겨낸 현숙 씨. 하지만 암 치료는 여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5년을 더 두고 봐야 한다고 했고 그 시간은 수술과 항암보다 힘들었습니다. 그때도 수술하고서 한 3년 됐나? 아침 9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 한 12시까지 했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15일을.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냥 물 떠는 거지 뭐 거기다가. 잡생각이 안 나고. 마음을 졸이던 시간. 행여나 재발할까 노심초사하는 것이 힘들어 잊기 위해 시작한 것이 각종 취미생활이었습니다. 2년 있으면 재발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2년 되니까 이제 막 우울증이 오고 이게 재발하면 어떡할까. 어디가 아프면은 이게 또 뭐가 온 게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이 막 우울증에다가 공황장애까지 다 왔었어요. 이게 수면제예요. 취침전. 이걸 맨날 드시는 거예요? 네. 어이구. 수면제 좀 안 먹게 해주세요. 지금도 드세요? 네. 눈이 막 튀어나오는 것 같지 막 그랬었어요. 잠을 못 자니까. 그래서 우리 신우가 오더니 신우 남편이 의사거든요. 그래서 언니 그렇게 하지 말고 수면제를 먹으라고. 그 잠을 자야 산다. 안 먹으면 뜬 눈으로 세우니까요. 못 자요. 박현숙 씨는 지금도 불안합니다. 대장에서 암덩이가 발견되었을 당시 3기였는데 그때까지도 큰 자각 증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암덩어리는 왜 생겨나는 걸까요? 사람의 몸은 약 60에서 7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포의 중심에는 핵이 있고 그 안에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DNA가 있죠. 이 DNA는 세포 분열을 할 때 새로운 세포에 복제됩니다. 문제는 DNA가 손상된 세포가 복구가 안 된 채 세포 분열을 할 때입니다. DNA 손상은 세포 주기 동안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외선이나 화학물질, 방사선 등과 같은 외부 요인도 이 DNA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상이 쌓이고 쌓이면 세포는 그 기능을 상실하고 결국 노화와 질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과잉 생산된 활성산소도 DNA를 공격해 세포를 망가뜨립니다. 이런 비정상적 세포가 늘어서 생긴 것이 암입니다. 암세포는 몸속에 기생하면서 세포 분열을 통해 암덩이가 됩니다.